스카이뷰 이번 시간에는 올해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하늘에서 둘러보려고 합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는 1만 8천여 명으로 전분기 1만 7,618명보다 525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청 이전 5년 만에 경주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달 임대주택 86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데다 올 하반기 경북여성가족플라자와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가 준공되면 기간 9곳이 더 이전할 계획이어서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추세도로라면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는 올해 안에 2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가와 교육편의 시설도 대폭 확충되면서 정비 여건도 갈수록 나아지고 있습니다.